네,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술자리들 많으실 텐데요. 처벌을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 시행 후첫 연말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. 술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또 30분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할 예정인데요. 지난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고우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밤 10시가 넘은 시각, 경찰이 달리는 차량들을 세웁니다. 술 먹으면 전혀 운전 안 하죠. 그냥 운전했다가 바로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니까 안 되죠. 하지만 연말을 맞은 거리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했습니다. 이날 단속에서는 3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.012%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. 실제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 사고는 늘었습니다. 지난 7일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카페를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연말인 만큼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. 맥주 한 잔에 소주 한 잔이면 두 잔 정도 되면 충분히 그 여기 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.03%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한두 잔이라도 하셨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하시든지. 30분마다 장소를 옮겨 단속하거나 유흥가나 식당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에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실시합니다. 경찰은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집중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